자, 그럼 오늘 뉴스 3부터 가보겠습니다. 지금 연준의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의사록을 공개를 한 것 같은데 네. 현재 금리 수준이 적정하다. 네. 당분간 금리 아마 뭐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얘기를 좀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회의록을 네.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공개를 하잖아요. 근데 FOMC 멤버들 대부분 네. 거기 이제 영문으로 한 most라고 이제 표현이 돼 있는데. 대부분의 의원들이 10월 인하 결정 이후에 금리가 이제 적절한 수준이 되었다고 본다 이렇게 의사록을 통해서 밝혀졌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앞으로 당분간은 네. 어떤 그 지표에 큰 변화가 없는 한 경제 상황에 큰 변화가 없는 한 금리를 추가적으로 내릴 필요는 없어졌다 이런 판단을 이제 공식적으로 내놓은 거고요. 네. 다만 많은 여기 이제 이 많은이라는 거는 뭐 평이한 얘기입니다. 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많은 위원들은 그래도 하방 위험이 고조돼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내려야 할 상황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은 네. 지금 적절하다 그랬고 이 많은 이제 그 대부분 중에서도 일부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일부는 하방 위험이 여전하기 때문에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필요는 없다. 약간 그러니까 네. 인하를 할 수도 있다. 약간 여지를 네. 이제 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더 보면은 그때 네. 당시 뭐 아시는 것처럼 0.25% 포인트 이제 금리를 낮춘 상황이에요. 낮추고 나서 이제 네. 이런 회의록이 나온 거니까. 그래서 이제 완만한 성장 전망이라든지 노동 시장의 강세, 노동 시장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 2% 타겟팅인데 이것을 지지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금리 인하 결정은 상당히 적절하다라는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무리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그래도 우리가 많은 위원들이 걱정하는 이 하방 위험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선제적으로 네. 막아주기 위해서 금리를 내린 거다 이런 이제 뉘앙스의 이제 발표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 당시에 썸 일부 의원들은 금리를 동결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이 썸이라는 건 한두 명은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네. 통상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를 지지한 이 썸 의원들 중에서도 한 두 명 정도의 의원들은 금리 인하를 했으나 금리 동결의 필요성에도 강하게 느낀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할 것 같지만 이번에는 내 금리 인하한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 FOMC 10월의 회의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박빙이었다. 금리를 내리자는 파와 금리를 동결해야 되는 파가 뭐 예를 들면 뭐 대부분 이쪽으로 가고 소수 한두 명 이런 정도는 아니고 금리를 내리는 쪽에 가 있는 사람들 한 두 사람도 그래 그 동결도 일리는 있어. 근데 이번까지는 내가 이렇게 할래. 네. 그런 정도의 뉘앙스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금리 인하의 표를 던졌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도 이제 몇 차례 금리 전문가들도 얘기를 해드렸고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지난번에 뭐 김한진 박사님하고 김일구 센터장과도 얘기하는데 저의 기조는 뭐였냐면 연준의 이 내년 상반기 네. 적어도 1, 4분기까지의 금리 정책은 지금까지 세 차례 금리 인하를 내리는 것과는 조금은 다른 어떤 스탠스가 나올 수 있지 않겠냐. 물론 이제 그 전제도 미중 무역 협상이 정말 뭐 불발이 돼가지고 뭐 네. 완전히 무역 전쟁이 되고 그래가지고 뭐 미국 경제는 물론이고 전 세계 경제가 완전히 이렇게 더 악화되는 그 국면이 아니라는 전제. 요 정도 수준이라면 조금은 보수적으로 금리 정책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대신 이제 시장에서 유동성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대체하면서 네.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조금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어떤 결의 그런 스탠스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발표된 10월 FOMC 의사록을 보니까 그런 생각을 훨씬 더 강하게 하게 되는 그런 의사록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 1단계 무역 합의가 내년으로 미뤄질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을 로이터통신이 보도를 했는데 뭐 미국도 서로 요구하는 바가 그러니까 중국도 서로 요구하는 바가 아마 조금 더 높
싶은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에, 어제도 제가 이 뉴스 3 시간에 중국의 입장이 훨씬 더 강한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네. 5월 이전의 상태로 돌려다 나라. 그러니까 12월에 그 관세 인상하려던 거 안 하고 뭐 일부 조금 낮춰주고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되고 네. 하는 김에 관세를 원상 회복 하는 정도 수준까지는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정도로 중국의 어떤 이 관세 인하에 대한 미국에 대한 압박이 훨씬 더 강도 높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네. 거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중국으로부터 농산물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보를 얻어봤고 다시는 이제 지금 이제 청문회 얘기를 이제 김지훈 박사님하고 하겠습니다만은 지지율도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청문회에서 어제 또 굉장히 조금 의미심장한 발언들이 좀 나왔단 말이에요. 증언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결과를 미 국민들 또 유권자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네. 너무 양보하는 모습들이 나와주면 오히려 역효과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막판 조율 과정에서 상당히 큰 교착 상태에 봉착한 거 아닌가 이런 이제 분석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어제 로이터 통신에서 아마도 10월, 12월 15일 정도를 데드라인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1차 합의안의 도출, 서명 이런 절차가 어쩌면 내년으로 연기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네. 이제 백악관의 부대변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조금은 그런 보도에 대해서 그렇지 않고 지금도 협상 중에 있다, 잘 되고 있다 뭐 이런 이제 발표를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전반적인 어떤 미중 무역 협상의 방향성은 네. 대체로 중국의 미국에 대한 관세 인하에 대한 압박이 전보다 더 세게 들어오고 또 한 가지 걸림돌이 지금 홍콩 사태, 홍콩의 소요 사태가 굉장히 그 격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의회에서 홍콩에 대한 인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법률안 이런 것들이 이제 일부 통과되면서 중국도 상당히 지금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이 교착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무언가가 양측에서 나오지 않으면 네. 지금 로이터에서 보도한 대로 아마 12월 중에 타결이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우리 곽두기 부장이 많이 저 인용을 해서 우리 뉴스 3이나 혹은 이 3프로 TV 시청자들께서는 익숙한 이름이죠. 후시진. 그죠? 환구시보 편집장이 어제 트위터를 날렸어요. 네. 뭐라고 날렸냐. 미국의 농부들이요. 조금 더 기다려달라. 내가 친절하게 어드바이스를 주는데 리마인드를 해 주는데 미국의 농부들은 너무 바쁘게 땅을 사거나 더 큰 트랙터를 사지 말아라.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니네한테 사주기로 한 거 어쩌면 6개월 이후로 딜레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콩이나 저 대두나 옥수수를 사주기로 했으니까 농민들이 중국에서 뭘 사줘? 그러면 나 농장비도 더 사고 땅도 더 사볼까? 이런데 오케이. 그러지 말고 기다려봐. 6개월 정도 기다려봐. 확실해질 때까지 약 올리는 거예요. 아니 그걸 환구시보 편집장이. 편집장이 트윗을 날렸다니까. 이 사람 영어도 잘하네 보니까. 네? 영어로 딱 날렸어요. 그러니까 트윗을 날렸다는 건 미국 사람들 보라고 한 거고. 그렇죠. 중국 사람들 보라고 했겠어요?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 So friendly reminder to American farmers. 네? Don't rush to buy more land or get bigger tractors. 기다려라. Wait. 뭐 언제까지 기다리냐? 그럼 미국과 중국이 이 확실히 이 무역 협상을 사인할 때까지는 그건 뭐냐? 6개월 더 기다리는. 이건 뭐냐면 최근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다 됐다라고 얘기하고 뭐 빨리빨리 하가지고 뭐 니네는 뭐 500억 불 뭐 빨리 콩 사고 우리는 조금 낮춰주고 이렇게 하려니까 아 중국 정부의 입장 그거 아니다. 확실히 하고 넘어가자. 이런 것들을 이제. 간접적으로 트위터를 통해서 미국 조야 혹은 미국 국민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트윗을 날려서 외곽을 때리는 그런 이제 것도 나왔다. 이게 뭐 환구시보라는 게 관영인데 편집장이 뭐 아무 생각 없이 자기 뭐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중국 정부의 중국 당국의 어떤 미중 무역 협상을 대하는 이 마음 네. 속을 읽을 수 있는 대목 아닌가. 대변인도 아니고 언론사 편집장이 그렇게 미국 농부들한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후시진 별로 안 좋아하나 봐. 제가요? 아니 새살이 솔솔 돋아난 거 봐. 새살. 그 한때 우리 광고 될 뻔했는데. 아 그건 참 마데카설이죠. 새살이 솔솔은. 자, 세 번째 뉴스 가겠습니다.
지금 뭐 중국 얘기가 좀 나왔는데 중국이 경기 침체 빠진 어떤 중국이 유동성 공급을 통한 시장 부양에 적극 나섰다. 네. 그래서 새 기준금리를 좀 인하하는? 뭐 자, 그런데 이제 중국이 이렇게 그러면 미중 무역 협상에서 정말 뭐 우월한 지위에 있는가? 네.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 오늘 아침 뉴스에 외신을 보니까 노무라 종합연구소에서도 미중 무역 협상을 대하는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누가 더 지금 불편하고 불리한가 이걸 분석해 놨는데 뭐 일본이라서 그런지 중국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중국이 훨씬 더 어렵다. 그래서 중국이 궁극적으로는 양보할 수밖에 없는 네. 적어도 경제적인 상황으로만 보면 그렇게 갈 것이다라는 분석 기사를 오늘 아침에 이제 보도가 됐던데요. 이제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내부를 단속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부의 네. 경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잘 되면 이제 바깥쪽으로서의 어떤 호조건이 개선이 되니까 조건이 개선이 되니까 그나마 이제 숨통을 좀 트이는데 본인들이 이제 미국에 대해서 계속 강경책을 쓴다는 것은 내부의 경기에 대한 뭔가 단속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 단속이라 하면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그런데 지금 걸림돌이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저 돼지열병 때문에 돈육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사실 경기도 좋지 않은데 식료품들 이게 체감 물가지수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여기다가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확 낮춰버리면 오히려 물가가 더 올라가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올 수 있어서 밖에서 볼 때는 아 저거 중국 정부가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말씀하신 그 새로운 기준금리 역할을 하고 있는 LPR이라는 게 있어요. 론 프라임 레이트라고 네. 이게 1년 만기 이 대출금리거든요. 이게 유력한 은행들 한 열몇 군데에서 이제 보고를 받아서 그걸 평균해서 이제 알려주는 건데 이게 전달에 비해서도 0.05%포인트가 또 낮아졌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실질적인 기준금리 인하의 역할을 하는 네. 그런 조치가 됐는데 계속 내립니다. 최근 들어서. 그래서 어쨌든 이 LPR의 그 이 인하로 인해서 인하와 며칠 전에 얘기했던 역내포 금리 낮추고 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낮추면서 중국은 미국과의 경색된 관계에서 오는 부담을 내부적으로는 유동성의 공급이라든지 금리의 인하 이런 것들로 해서 경기를 최대한 받치려는 노력을 아주 조심스럽게 그렇다고 많이 낮추지는 않죠. 조금 그건 뭐냐 실질적으로 경기 부양의 효과도 노리지만은 외부적으로 혹은 내부적으로 우리 인민은행이라든지 우리 공산당 당국에서는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갖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이제 시그널을 시장에 던지는 그런 조치를 또 했다라는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여러 가지 관계들이 미국은 지금 정치적으로 중국은 경제적으로 어떤 파급 효과를 주는지 왜냐하면 이제 미국은 관심사가 표잖아요. 네. 이 농부들에 대한 표. 그걸 이 환구시보의 편집장은 그냥 직접적으로 찔러버린 거죠. 미국 농부들 꿈깨라 이렇게 한 거고 중국은 그러면서 안쪽으로는 경기를 조금 살리기 위한 조치들을 금융시장을 통해서 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간밤에 미국과 중국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 수였던 네.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를 이제 한다는 거는 미중 협상이 조금 잘 안 풀린다는 얘기죠. 안 풀린다는 거 준비한다는 거죠. 네. 미국에서도 들으라는 거죠. 안 되면 우리는 내부적으로 뭔가 하면서 해보겠다? 버틴다. 동시에 이제 미국의 시그널을 주는 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중국 금리 인하하면 우리는 조금 불편합니까? 우리가 좋은 건 없죠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은 위안화가 그래도 조금 강세로 가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아, 우리 네. 원화랑 많이 그렇기도 움직이니까. 하고 또 금융시장에 주는 시그널도 네. 그런 거겠죠. 네. 자 이렇게 오늘 뉴스 3은 정리하도록 하고요.